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이 기공태극권은 아주 쉬운 13가지 동작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동작이 쉽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태극이라는 의미는 음양호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호실만 맞는다면 천 가지, 만 가지 동작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음양호실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시고요.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꾸준히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확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동작을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예비식, 그 다음에 쌍용강화, 그 다음에 기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시는데, 첫 번째 예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준비 자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용강화는 의미는 두 마리 용이 내려간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 탁한 기운들을 전부 훑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쁜 기운을 다 배출해서 비워놓은 상태에서 청정한 기, 그 청정한 생기를 다시 채워놓는 것이죠. 그것이 기세입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시죠. 이 타이치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편히 합니다. 일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고 먼저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의 힘을 다 빼서 근육, 인대, 관절, 경락 전부 풀어놓고 관절도 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편안히 차렷 자세로 서십니다. 이 상태에서 서서히 중심을 오른발로 옮기고 양손등을 앞으로 돌려옵니다. 왼발을 어깨폭으로 벌리시고 오른발 앞끝을 살짝 당겨놓습니다. 그러면 발이 11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어깨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 바깥쪽이 어깨의 넓이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안쪽이 어깨 넓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어깨 넓이와 좁은 어깨 넓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비식은 좁은 어깨 넓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1자로 쓰셔야 되는데요. 11자로 쓰셔야만이 기가 우리 단전에 가라앉은 다음 이 미려혈을 거쳐서 등골, 척추를 거쳐서 머리 위로 올라와서 여기 옥침혈이라고 있죠. 벽에 배우는데 이걸 거쳐서 머리 꼭대기, 보통 소위 백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윗입술까지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동맥이죠. 그 다음에 아랫입술부터 다시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래서 단전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보통 소주천이라고 얘기하고, 도가에서는 심신격 또는 임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신격이라는 것은 심장과 신장이 서로 교차된다, 교류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임덕통은 이 뒤에 동맥과 인맥이 서로 통했다, 이런 의미죠. 말은 다르지만 전부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주천이나 심신교나 임덕통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11자로 벌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을 이렇게 안으로 8팔자로 쓴다면 그 미려혈의 문이 닫혀서 관문이 닫히는 거죠. 기가 원활하게 소주천, 우리 몸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어깨 넓이로 벌려선 뒤에는 여기까지가 예비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편안히 쓴 상태에서 힘 다 빼고 양손등을 앞으로, 중심은 오른발에,
왼발을 어깨 넓이로 딛고 중심 옮기면서 오른발 앞끝을 살짝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다시 일어서시면 되시죠. 이때 이제 중심은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비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비식이 끝난 상태에서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어깨 높이까지. 그 다음에 손목과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준 상태에서 다시 가슴 앞으로 걷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내쉬면서 양손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마음속으로 몸속에 오장육부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전부 훑어서 내보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세 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펴주고 다시 들이쉬면서 끌어오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나쁜 기운들을 전부 훑어서 내보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이와 같이 이제 쌍용 강화를 배워보셨는데요. 쌍용 강화를 할 때 처음에 양팔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마음은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을 때 거기에 바가지를 하나 띄워 놓습니다. 그럼 수위가 올라가면서 바가지도 둥둥둥둥 떠 올라가겠죠? 그와 같은 상태,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 손이 가라앉을 때는 그 욕조에 물을 뺄 때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바가지도 그 물을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절대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근근히 손을 띄워 올릴 정도의 근근한 힘만 씁니다.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치 물이 빠질 때 바가지가 물을 따라서 내려가듯. 이와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쌍용 강화를 세 번 하신 다음에는 기세를 연결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태극권의 동작들은 모두가 연결됩니다.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높이로 행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쌍용 강화가 끝난 상태에서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쌍용 강화와 똑같고요. 내쉬면서 손 펴주고, 그 다음에 쌍용 강화는 비스듬히 끌어왔지만 이 기세는 그대로 손목을 떨구면서 곧장 끌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손목을 손가락을 펴주면서 내쉬면서 마음으로 기를 인도해서 단전에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그 기는 마음을 따라서 단전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힘은 쓰지 않습니다. 힘은 조금도 쓰지 마시고 너무 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단전에 힘 넣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쉬면서 걷어오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이때 마음으로 기를 인도해서 단전에 가라앉힙니다.
자, 이와 같은 동작을 기세도 세 번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들어올리고 내릴 때의 요령은 쌍용 강화를 할 때의 요령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인수라는 것은 손가락을 벌리지 말고 또꼭 오므리지 말고 붙은 듯만 듯 자연스럽게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손도 꺾지 말고 또 앞으로 숙여서 꺾지 말고 자연스럽게 뻗은 상태. 힘을 다 빼서 근육이나 힘줄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룬 걸 미인수라고 얘기합니다. 미인수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기가 원활하게 장심을 거쳐서 손끝까지 뻗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손목을 이렇게 꺾게 되면 기가 오다가 손목에서 꺾여서 원활하게 손끝까지 뻗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물이 흐르는 호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이 흐르는 호수를 이렇게 꺾게 되면은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손목도 이렇게 꺾어 놓으면 기가 흐르다가 여기서 막혀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민수가 중요한 비결이니까 잊지 마시고 늘 민수를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서서히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이때 마음으로 기를 인도해서 단전에 가라앉힙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기가 흐르는 걸 보고 마음의 귀로 기가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식 쌍용 강화 기세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모습, 그 다음에는 제가 뒤로 돌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서신 상태에서 힘은 다 빼고 손등 앞으로 중심 오른발에 왼발 어깨 넓이 중심 왼발로 오른발 앞끝 살짝 끌어오고 편안히 섭니다. 가슴은 늦추셔야 되고요. 어깨는 떨궈야 되고 혀는 입천장에 서서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훑어서 훑어서 나쁜 기운을 내보냅니다. 탁기 배출. 세 번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다음에 기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자, 이제 청정한 기를 단전에 채워 넣습니다.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한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기침 단전이라는 의미는 기를 단전에 가라앉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옆모습. 먼저 편안히 선 상태에서 턱은 살짝 당기고 혀는 입천장에 어깨 떨구고 가슴을 늦추고 가슴은 내밀면 안 됩니다. 가슴을 내미시면 여기 행경막이 있죠? 행경막에서 기가 걸려서 원활하게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반드시 가슴을 원활히 늦추어 주셔야지만이 기가 단전으로 원활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태극권에서 얘기할 때 가슴을 늦추는 것을 함용발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용발배가 되지 않으면 기가 행경막에 걸려서 원활하게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용발배도 태극권을 수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되겠죠. 편안히 쓰신 상태에서 근육, 인대, 관절, 경락 전부 풀어 놓추고 턱을 살짝 혀 입천장에 어깨 떨구고 가슴 놓추고 자 서서히 예비식 손등 앞에 중심 오른발 왼발 어깨 넓이로 중심 왼발로 오른발 앞끝 살짝 끌어놓고 중심 중간에 바짝 쓰시면 안 됩니다. 편안히 그냥 자연스럽게 서셔야 되고요. 자, 서서히 물에 떠오르듯 어깨 높이로 내쉬면서 다시 들이쉬면서 다시 내쉬면서 몸 안에 나쁜 기운을 전부 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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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냅니다.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세 번째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그 다음에 기세 들이쉬고 내쉬고 손목을 떨구면서 가볍게 끌어오시고요. 내쉬면서 기를 잘 단전으로 인도해서 가라앉힙니다.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자 이거 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은 너무 바짝 끌어오시면 이 행경막이 또 막혀가지고 원활하게 기가 못 가라앉으니까 적당하게 끌어오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끌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저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편안히 서신 상태에서 손등 앞으로 중심 오른발에 서서히 왼발을 어깨폭으로 중심 왼발로 오른발 앞끝 끌어놓고 중심 중간으로 서서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탁기 배출 세 번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탁기 배출
세 번째. 기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기를 잘 단전에 가라앉히세요. 마음으로 기를 인도해서 단전으로 단전으로 한번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네 이와 같이 예비식 쌍용강화 기세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꾸준히 매일 함으로 인해서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꾸 수련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숙달이 되고 그래서 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자꾸 동작을 다듬어 나가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동작을 정확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